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의 유족들이 장례 절차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첫 소식 김대영 기자입니다. 화재 참사 닷새째. 희생자 23명 모두 신원이 확인됐지만 분향소에는 여전히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습니다. 한 명만 비공개 장례 절차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22명의 장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장례 절차, 진상규명 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뭐 장례나 산재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사용자 측에서 정리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 못하게 하기 위해서. 추모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습니다. 화성시는 동부 출장소와 동탄 출장소 등 두 곳에 분향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.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도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. 화성에 가서 분향하고 싶지만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이름, 나이가 적힌 종이마다 국화꽃을 올려놓으며 마음을 전합니다. 돈 벌러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가는 길에 편히 가시고 명복을 빕니다. 형식적이던 안전교육이 비극으로 이어질 줄 미처 몰랐습니다. 안전교육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냐. 잘 사연해서 얼른 보내면 된다. 그러더라고요. 실제 받은 적은 없으세요? 뭐 받은 적은 없어요. 경기도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각각 분향소를 마련하고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